저는 오늘 진짜 오랜만에 거제에 갑니다. 거제도 갈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아빠가 가족끼리 물놀이나 하자고 거제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아주 즉흥적으로 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싸려고 하고 제가 서울 남부터미널에 가서 12시 차를 타야 되거든요. 버스 타고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또 여기서 남부터미널까지 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총 걸리는 시간은 아무튼 한 7시간 정도 됩니다. 거제 가기 진짜 싫어졌어. 그렇고요. 제가 지금 아이폰 11이 저번에 오션월드 갔다가 그 침수돼버려서 고장나는 바람에 굴러다니던 아이폰 8 플러스를 꺼내서 지금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옛날 폰으로 찍어야 돼서 화질이 어떨려나 모르겠어요. 일단 짐을 좀 싸볼게요. 터미널 건너편에 그 조승관장. 아따 여기 있을게 그럼. 안녕 친구야. 야 얼마 걸리대? 7시간. 대박. 말 걸지 마라. 여러분 제 친구입니다. 부끄럽다 치아라. 김선민 이후 두 번째 등장하는 나의 남사친. 진짜 재밌다. 처음 보니 이런 거. 처음 보지. 어떡함? 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길에 생각하는데 저 학교 다닌 지가 19년 된 거야. 야, 좀 실감하지 않나? 몸으로. 글쎄, 나는 지금이 최상이라. 아니, 내가 살이 엄청 쪘었거든. 그래, 니 많이 뺐다, 아이가. 아, 내 영상 좀 그만 봐라. 그래, 한번 보자. 보지 마라. 금지다. 네, 100kg 찍었거든. 네, 이번에 태국 갔다 왔거든. 누구랑?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귀여운 거 시켰어요. 엄청 귀엽죠? 친구랑 3시간 정도 수다를 떨고 이제 남동생 집으로 갑니다. 하이. 여기 벤틀이다. 또 무슨 일 벌써 지금. 언니 여기도 있네. 아유 벤틀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안녕 쩝쩝이. 안녕하세요. 야, 우리 초딩들 왔다. 저기 갔다. 아, 있나 여기? 화이 뒤에 들어가 있다. 이 좁은 데 들어간다고? 오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요지 같은 성격? 처음에 먼지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먼지 닮았지? 태연이. 와, 짱구, 짱구 무신했디. 여섯 마리다. 아니, 여섯 마리네. 책상을 치고. 고양이 따라 나갔다, 나름 좋아하는 거. 살쪄가지고 엉망 긴창이네. 짜잔. 아이고 진짜 많다. 예비 올케의 네일장. 네일장이 뭐야 되냐 이거. 네일샵. 야매 네일샵. 여동생이 받아볼 거래요. 귀엽네요. 멋지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손님. 이것도 붙이고 딸기도 붙이고 이것도 붙일래? 그래. 꺼내봐봐. 떨어지면 또 하러 온다. 나도 거기 살아. 아 신님의 더 보자. 아 예쁘네. 앵두도 붙이고. 마이 멜로디. 행복. 크로미만 빼고 다 좋대. 크로미는 크로미 싫대. 왜? 짜잔. 도연이가 만든 스텔라 떡볶이. 짜잔. 태훈이가 만든 스텔라 떡볶이. 아무 말 하지 말아줄래? 뭔가 서비스 줬는데? 그래. 우리가 시킨 거 모르는데. 비밀인데 이거. 서비스가 좋대요. 너무 잘생겼네요. 곰굴이 이제 다 컸지요. 근데 이렇게 조그매. 저의 잠자리입니다. 곰굴이. 안녕. 지금 저희는 동생의 카라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헐, 카라반이라니. 헐. 구경을 해볼까요? 홍어 냄새 난다고? 어. 맡아보자. 나 홍어 냄새 한 번도 안 맡아본 적 없는데. 그냥 비린내 지금. 술래 술이 소주 냄새가. 아, 신발 벗어야 되는구나. 짜라란. 와우, 침대도 있고. 주방. 아,
화장실. 와, 좋구만. 오, 2층 침대도 있다. 여기서 애들 자고. 좋네. 좋네. 완전 원룸이네. 나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남은 3일간은 여기서 살게. 예쁘네. 브런치 먹으러 왔는데 약간 너 브런치를 넘어선 것 같다. 차오씨 합류. 아, 그 미실 후추를 돌리는 게 맞나? 어? 이렇게 파스타 먹는 방법. 안 먹고 말게. 어쩌고 돌리고 지금. 포크로 잡아가지고 숟가락에다가 잡고. 이제 잡고. 아니. 돌려. 여기 있다. 내가 또 돌리. 네, 그냥 다 돌리네. 그러게. 아, 뭐 자기도 없네. 가면 갈수록 두 분 다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창백해 보이고 가면 갈수록 떠보이는 타입은 많을 테거든요. 두 분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약간 비시그한 느낌은 있으신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몸 컬러, 톤 컬러 비교했을 때 얼굴이 확실히 다 떨어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짙게 깔릴수록 더 멋있죠. 멋있게 표정 지어줄까? 나도 지워줘. 크림까지도 쓰실 수는 있긴 하지만 아이브로우. 여기가 섀도우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거랑은 다르게 조금 색감이 들어가요. 신촌 깨니까 뽀뽀. 이게 지금 나한테 딱 하나 놀린다는 거네. 놀린 거지. 어, 이게 이거는 오히려 나한테 어울리는 거. 그래서 말해 그래. 그래. 자, 네, 2인분. 어, 여기 이게 1인분인가? 이게 1인분. 너무 많은데. 목적이나. 더 먹어야 된다고. 몇 개인지 물어봐 주면. 맛이 엄청 독특하네. 이건이랑 맛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같은 육이나 봐. 깻잎이 엄청 잘 어울린다. 근데 부산 떡볶이는 떡이 맛있는 것 같다, 항상. 너무 쫄깃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딱 그 중간. 섹스리. 여동생 집에 왔고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완전 성인들 취향. 발음이 안 되냐? 취향 저격. 어, 솔직히 이건 진짜 예쁘다. 연지는 구름이를 싫어한다고 한다. 이제 두 마리나 있다. 두 마리나. 연지는 마매를 제일 좋아한다고 한다. 아니다. 아이가. 얘는 시나모롤. 아, 시나모롤. 얘는 그거지. 민경이 피. 내 픽은 없네. 나는 게로로. 아, 게로피. 버차커. 이거 하고 있는 거 진주. 그럼. 야. 31번. 오늘은 워터파크 갑니다. 애들이 있어가지고 짐이 진짜 한 사람이네. 와. 아무튼 아빠랑 해갖고 다 같이 물놀이 갑니다. 태훈아 말해봐. 와, 재밌겠다. 해봐. 와, 재밌겠다. 와, 진짜 재밌겠네. 워터파크에 바다까지 있어요. 태훈아 웃어봐봐. 아따, 깔끔하노. 오호, 깔끔하. 그, 인플란트에 소음 물이 나왔다. 아빠 죽 가져왔대. 죽 가져왔어. 아, 이거 체리 본다. 뜨거운, 계란에 빠지가 나려. 선물 물고 말하는 거 봐봐. 뭐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가 파파 고양 파파 돈 있어. 아이, 무슨 누가 돈이 없대. 아, 내 거 있어야지. 몇 개 없어. 나는 껌 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이스크림도 사오라는데? 할아버지 맞아봐라. 그럼 할배 거 하나 사오라. 할배 거는 모르겠다. 멋있는 거, 멋있는 맛있는 거 모르겠다. 아무거나 사오라. 남의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알았다. 남의 할아버지 좋아하면 뭐 이거 거제 할아버지 좋아하겠지. 뭐. 아, 한번 먹어보자. 손지 사오는 거 한번 먹어보지. 아, 이미. 티티 나온다, 물이. 아, 입이 싸게 벌어지는 거 봐. 모양이 희한하네. 있냐? 싱그룸 성공! 짝짝짝짝! 강태훈 대성공! 왔어. 남의 할아버지도 뭔데 해보자. 월드컵! 거의 다 있던데요? 그건 뭐다? 어, 내 거 어디 갔어? 진짜 풀이 다 들어왔다. 와, 이걸 어찌나 키워. 여기요. 누구 만나세요? 수재민이십니다, 지금. 수재민. 이게 여동생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완성품이랍니다. 엄청 예쁘죠? 지금 봐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완성이 된대요. 자기 전에 이거 살짝 칠해보려고요. 이거 저 그냥 두세 칸만 칠해보고 말아야지 했는데 지금 30분째 칠하고 있어요. 엄청난 마력이 있네. 오늘 제가 아이형 인간으로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딸린 하루였지만 이걸로 지금 충전 중입니다. 여동생이 새 거 까줘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칠해보고 있어요. 작품 제목은 새벽 에펠탑. 저거예요. 엄청 근사하다. 오, 동작하죠. 한 시간 동안 요만큼 했습니다. 아무튼 공항 가고 있는 중. 아, 날씨 진짜 이상하네. 구름이 지금. 어허. 짜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이젤까지 사버렸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 와, 엄청 있어 보이네. 이야, 나 드디어 있어 보이는 취미를 갖게 됐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6일 동안 요만큼 칠했습니다. 어때요? 한 3분의 1 정도 했고 또 요만큼 남았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문지.